안녕하세요. 지식 내비게이션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조선시대 인물 중 한 명을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인조의 장남이었던 소현세자를 꼽으시지 않을까 합니다. 소현세자의 비극적인 삶은 KBS 드라마 춘원아 JTBC 드라마 궁중잔혹 사꼽들의 전쟁과 같은 여러 창작물들을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소현세자는 조선이 병자호란에서 패배한 후 아내인 민혜빈 강씨, 동생인 복림대군과 함께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지만 그 와중에서도 청의 고관들과 접촉하고 친분을 쌓으면서 인맥을 쌓아나가고 청나라 측에서 굴욕적으로 대함에도 내가 비록 인질로 끌려왔다고 하나 엄연히 한나라의 왕세자이거늘 어찌 그대들이 나에게 이리 무례하게 대하는가 라고 당당하게 외칠 만큼 한 나라의 왕세자다운 기계가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내인 민혜빈 강씨와 함께 당시 청나라의 수도였던 선양 근처에 농장을 만든 뒤 청나라의 노예로 끌려온 조선인들을 노예시장에서 돈을 주고 구출해내어 그 농장에서 일하게 하는 등 만일 살아서 왕위에 즉위했다면 성군이 될 수 있는 면모를 보이기도 했고 심지어 여기서 얻은 곡물로 장사를 해 상당한 재물을 얻은 정말 당시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 바로 소현세자입니다. 게다가 볼모 생활을 하면서 그간 조선의 국왕이나 왕세자라면 당연시되던 덕목인 학문 경연을 그만두고 천주교를 비롯한 중국과 서양의 여러 새로운 문물에 관심을 가지고 조선에선 천대받는 신세였던 무인이나 노비들과 더 잘 터놓고 지내는 등 그야말로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시대를 앞서가는 면모를 보였습니다. 정말 무사히 조선의 국왕으로 즉위했다면 조선이 얼마나 바뀌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청나라에 머물며 많은 변화를 보여준 인물이 바로 소현세자입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는 대로 소현세자는 1645년 볼모로 끌려간 지 약 9년 만에 영국 귀국을 허락받아 돌아온 지 불과 3개월 후에 돌연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 공식적인 소현세자의 사인은 학질, 즉 말라리아였습니다만 인조가 소현세자에게 대했던 행동 때문에 오랫동안 소현세자의 죽음이 사실은 독살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실제로 인조는 소현세자가 장장 9년 만에 귀국했음에도 그저 세자의 귀환을 축하하는 교서 하나만 발표했을 뿐 세자를 위한 어떠한 위로의 말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적국에 끌려간 세자가 9년 만에 귀국했으면 귀국 축하 연회를 열어 크게 위로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말입니다. 게다가 소현세자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수많은 조선왕 혹은 세자 독살설 중에서 수긍할 만한 기록이 있고 또 인조의 태도 역시 석연찮은 부분이 많아서 많은 학자들이 단종, 효장세자, 고종과 더불어 실제로 독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동의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가져온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보여주자 인조가 이에 분노하여 소현세자의 머리를 향해 벼루를 던졌고 이에 정통으로 맞은 소현세자가 얼마 못가 절명했다는 야사가 전해지기까지 하는 등 소현세자의 석연찮은 죽음에 대해 당대 인물들도 이미 의구심을 품고 있었음은 분명하기에 소현세자에 대한 독살설이 제기되는 것 역시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학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창작물 중 하나가 바로 지난 2022년에 개봉한 영화 올빼미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만만찮은데요. 그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반론의 근거는 이미 소현세자가 그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승정원 일기와 심양 일기, 소현 동궁 일기 등을 보면 소현세자가 이미 오래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다는 기록과 이 때문에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게다가 볼모 시절에는 병치레를 자주 해 조선에서 어의들이 파견되었다는 기록도 남아있는 등 소현세자가 이미 그 전부터 지병을 오랫동안 앓고 있었다는 것은 거의 정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부터 지병을 앓고 있던 소현세자가 17세기 당시 조선의 의학 수준으로는 치료할 수 없었던 병세에 갑작스러운 악화로 사망했고 안 그래도 아들을 경계하고 미워했던 인조가 그런 상황을 철저히 이용했다는 다른 학설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인조가 소현세자를 철저하게 박대했고 그 이후 소현세자의 죽음을 이용해 소현세자의 자식들을 철저하게 왕위 계승권에서 배척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인조는 세자의 장례를 매우 간소화해서 치렀는데요. 이는 단순히 인조가 검소해서가 아니라 소현세자를 미워해서 그랬다는 것이 여기저기서 드러납니다. 한 예로 민혜빈 강씨의 오빠가 세자의 발인 날짜가
외조카인 원손에게 불길한 날이라는 직원의 말을 듣고 날짜를 바꿔달라 요청했으나 인조는 이를 묵살했고 그는 오히려 나중에 이 일로 트집 잡혀 유배를 가서 이듬해 다른 형제들과 함께 곤장에 맞아 죽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합니다. 또 장지 역시 본래 직원이 지정한 장소를 무시하고 굳이 그늘 찐 북향이었던 고향 효롱 뒤뜬성이를 선정했는데요. 심지어는 해당 직원이 인조가 고른 자리가 흉지라고 뒷말했다고 국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인조의 행태를 보면 이걸 굳이 소박한 장례 절차의 선례를 세우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설사 그렇게 장례를 치른 전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전례를 핑계로 아들을 철저하게 박대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인조는 소현세자가 죽은 후 마땅히 후계자가 되어야 할 소현세자의 장남 이석철이 아닌 차남 복림 대군을 후계자로 내세웠는데요. 이는 당시 고위 대신들조차 거의 한 목소리로 반대할 만큼 이해하기 힘든 처사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조는 며느리인 민혜빈 강씨에게 자신을 독살시키려 했다는 죄를 씌워 역적으로 몰아 패서인시켜 죽였고 자신에게 손자가 되는 소현세자의 세 아들들도 모두 제주도로 유배 보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장남인 이석철과 둘째인 이석리는 유배지인 제주도에서 사망했고 막내인 이석겸만 유배지에서 겨우 살아남아 아들을 보아서 이들의 후손이 전주 이씨 소현세자파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들에게 행한 태도 때문에 인조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그야말로 바닥을 찍고 있는 형편입니다. 멀쩡한 왕위 계승권자였던 맞손자를 제쳐두고 뜬금없이 둘째 아들에게 왕위 계승권을 내준 것부터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처사인데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한 행동 또한 상식 밖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무조건적인 친명배금 외교로 인해 초래한 두 차례의 호랑과 이 때문에 겪은 삼전도의 굴욕 때문에라도 인조에 대한 평가는 좋기가 힘든데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들인 세자에게 저런 짓을 했다는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 지경입니다. 후대의 영조는 사도세자가 살인까지 저지르고 다니는 광인이 되었다는 명분이라도 있지 소현세자는 오히려 청나라로 끌려간 조선인들을 구명하는 데에 앞장섰고 신문물을 받아들일 깨어있는 생각을 한 훌륭한 왕세자였다는 점에서 인조의 치졸한 행태가 더욱 돋보이게만 합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인조는 두고두고 욕을 먹는 조선 최악의 암군으로 낙인 찍혔고 자신의 할아버지인 선조보다도 더 치졸한 왕으로 두고두고 비판받는 처지에 놓였으니 인조의 이런 행태가 결국 역사에 어떻게 남았는지는 역사의 평가가 증명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지식 내비게이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